우리 빼빼로 만든 롯데. 롯데가 손해 보험이 제안하는 성공 지침서예요. 일단 어떻게 바뀔까요? 롯데만 가능한 고당대통 플랜. 어? 신안이 없어진다고 하다가 7위까지 연장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신안에 능가하는 고당대통이 출시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보험회사가 특출나게 잘 나가면 꼭 따라한다니까요. 물론 고당대통은 흥국생명에서 1,000만 원짜리가 2주간 나왔다가 정말 손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판매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간편, 맞춤건강, 여러가지 연만기 실속형, 그리고 운전자보험, 3개월 이내에 여러가지 수술 골절 간병까지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6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원조보다 더 원조같은 1540-4060 종합보험 10 플러스예요. 건강도 되면서 할인도 받을 수 있고 MZ세대 1540 종합보험, 그 다음에 X세대, 저희가 X세대죠. 뭐 Y세대. 두 번째로는 간편보험의 간판 롯데손해보험이에요. 간편 맞춤 건강보험이죠. 간편인데 건강체보다 저렴하다. 325-335 고객을 위해 심사는 325, 보험료는 345라는 거. 그리고 고당대통 운수대통 덧글림이죠. 여기다가 상해수습비, 골절, 간병, 그다음에 운전자까지. 자,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과연 얼마까지 들어가고 어깨 누적이 어떻게 되고 중복 가입이 되는지, 뭐니뭐니 해도 보험료가 중요하겠죠. 신한생명 신한라이프가 6월 7일까지 정격 연장이 되었는데요. 고혈압, 당뇨가 1,000만 원까지 되는데 최소 보험료가 럭키7, 7만 원부터 시작이 돼요. 한번 롯데는 얼마부터 시작이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한 분의 고객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롯데 스텝 바이 스텝 우비베 도너케. 자, 이게 어디였죠 옛날에? 아, 유키즈 온 더 블락. 네, 온 더 블락. 그죠? 유키즈 온 더 블락. 맞습니다. 자, 일단은 1560 15세부터 60세까지 건강한 고객을 위한 할인받는 보험이죠. 네, 그리고 부담보 할증 인수해야 된다면 토닥토닥 덧글림으로 인수 완화 플랜도 있어요. 덧글림 인수 완화 플랜. 그리고 355 유병자 어깨 체감 가성비하면 아무래도 간편보험 355가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3년 내에 4년 내 알림무가 있어 325, 335에 해당이 된다면 345 보험으로 가입하면 약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일단은 6월달도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4060 종합보험 10 플러스예요. 그래서 4060 할인도 받는 보험이죠. 네, 그래서 롯데 4060 종합보험 10 플러스. 그래서 매년 6년서부터 10년까지 무사고 보험료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납입 면제까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 질병 수습이 50% 이상 후유장애, 거기다가 말기 심부전, 간경화, 그 다음에 일반암, 그 다음에 양성 뇌종양, 그 다음에 중대한 제세불량성 빈혈, 원조보다 더 원조 같은 4060 플랜이죠. 그래서 50세 여성 남성으로 하시면, 우리가 무해지로 하시면 우리가 보험료, 그래서 10년 고지용으로 가입하면 롯데는 타사 대비 거의 약 10%에서 14%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텐텐 간편보험이죠. KB에서 나왔는데 또 똑같이 롯데가 쫓아있네요. 롯데의 유병자 맞춘 상품이 찾아온다.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추가 재검사예요. 어? 여기는 확정 진단과 의심 소견이 없네요. 10년 이내에 6년에서 10년에 2번 수술만 없으면 되고, 10년 이내에 5년 내 6대 질환 2번 수술 여부, 6년서부터 10년에는 3대 진단 2번이나 수술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 프리패스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롯데도 KB처럼 3텐텐 간편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6월에 오픈 예정이니까 coming soon. 자, 간편인데 건강치처럼 저렴하다? 완전 대박이죠. 어느 회사에 선택하시겠습니까? 롯데는 31,000원, 타사보다 25%, 14%, 9%, 18% 저렴하게
롯데 손해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습이랑 일반암, 유사암은 20% 이런 식으로도 거의 뭐 2,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거. 그리고 연만기 롯데가 타사보다 정말 파급적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깨 무릎 디스크 어무디 플랜, 다시 한번 어깨 무릎 디스크 플랜이죠. 간편 맞춤, 그래서 3대 진단비, 수술비, 기타 관련 담보는 동일하게 인수가 가능하다는 거. 장기 요양 2번, 수술을 2만원대로, 그래서 갱신형이긴 하지만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이 모두가 저렴하게 2,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매우 좋다는 거죠. 자, 고당 대통이에요. 생활질환도 역시 롯데. 그래서 고혈압 치료비가 있는 곳은 롯데, DB, 타사는 없고요. 당뇨는 롯데만 있고, 그 다음에 비사만 있다. 대상포진은 롯데, DB, 그 다음에 여기가 있다. 통풍 진단비 롯데, DB 이렇게 있다. 고당 대통, 그래서 50세 기준으로 24,000원, 여성은 24,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자, 고혈압이 역시 신한처럼 1,0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보험료로 고혈압 200만 원 드릴게요. 당뇨 100만 원, 당뇨병 진단비 200만 원 드릴게요. 자, 대상포진 300만 원 드릴 거고요. 통풍도 100만 원, 특정 순환계 질환 진단비도 10만 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쏠쏠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롯데 운전자 보험이 최고야. 상해 수술비, 골절, 간병 보장도 강화되었고요. 3개월 이내에 의료행위만 없으면 모두지 오케이.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의료행위란 질병 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만 없으면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해 수술비와 골절진단비 200과 50만원 드릴 거예요. 교통상해 입원비도 8만원, 13만원 드릴 거고요. 간병인 사용일단도 최대 12만원까지. 그래서 교통상해 입원일단 20만원, 간병비 25만원.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 시에 입원해도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2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입원비와 간병인 넣어도 보험료가 거의 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상해 수술비 200만원, 골절 50만원, 상해 입원비 2만원, 교통상해 6만원, 상해 상급 종합병원 5만원, 요양병원 제외된 게 간병이 12만원, 3만원, 10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